빨강 차드릴까? 그거 제일 좋지. 아, 네네네. 아우, 세상에 다 만나는구나. 언니, 내가 언니 마지막 본 게 지난번에 구기동에서 우리 우연히 한 번이 만났지? 그래, 커피, 그렇지. 그치, 그치. 그리고 저는 그래. 영은경 선생님 살아계실 때 같이 식사.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때보다 언니 왜 더 젊어진 것 같지? 진짜야. 선생님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봄봄. 그래. 21살 때. 어. 그게 아, 왜, 그럴 때냐. 언니랑 나는 왜, 거기에 왜 뽑혔냐면 작아서. 정보 올라갔지. 제가? 네. 제 시크릿 가드는 아니야? 그 전에 그것도. 그거 이제 주인공 눈에 색별로 확 비춰졌어. 색별이었을 때. 지금 왕별 됐잖아, 쟤. 그래 말이야. 얘 요새 대세야 언니. 그래. 요새 잘 나가. 뭐 이것저것 잘 나오더라. 잘 나와. 어린 옛날에 그냥 다 해가지고. 아, 아, 이런 거만 하던 게 이제는 아주 엄마 역할하는 거 보면 난 아주. 이제는 아주 엄마 역할 하는 거 보면 난 아주 죽겠어, 꼴 보기 싫었어. 죽겠어, 꼴 보기 싫었어. 왜였어, 라이벌이? 딸하다가 내가 이제 딸하다가 이제 엄마 됐으니까 이제 세월이 그렇게 아니, 무서워. 영란이 하고는. TBC 내가 저기 그... 뭐 각 보기는 가끔 보는데 그... 이거는 웃대가리로 있었잖아. 주인공 밑에 이렇게 있을 때니까. 중전이고 언니는 냉냉냉냉. 네네네네네. 선생님 옛날에 그거 뭐지 그 핸드폰 선전할 때 그때 진짜 최고였잖아. 막 이거 튀는 거. 너무 너무 통쾌했어. 그거 진짜 최고였어요. 그때. 하루에 7%씩 그랬다. 말이 되냐. 그때 좀. 지금 하나도 힘들잖아. 하루에 7%를 했어. 그때 좀 짭짤하셨어요? 아침부터.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인형판 뻥뻥이! 짬짤했어. 돈 쓸 시간이 그때는 이제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니까 가격은 따지잖아. 박리담에야. 네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매력이야. 네네네네네. 언니 그러니까 언니 소리도 막 그래. 용료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네네네네네네 그랬더니 언니 여기 부딪혀 그만 인사해. 시켜주면 고맙고 그냥 일이 없다가 그냥 일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나의 그 내 전성기 활성된 내 마음의 그때가 그때인 것 같아. 그래도 언니 언니가 그 연예계의 선배로서 딱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딱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너무 보기 좋아. 맞아요. 든든하고. 근데 그게 슬픈 왜 그런 뉴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언니가 딱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는 어렵게 살아봤잖아. 나 집에서 쫓겨났거든. 연예인은 혼다고 우리 집에서. 그래서 막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 때인데 얻어먹으러 따라가가지고 살 때쯤 되면은 이 돈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진짜 있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가 정말 그냥 착같이 왔지 뭐. 나는 돈을 아껴야 많이 생긴데 나 데렸어 인도로 돈 꼬깃꼬깃 저녁에 들어왔어. 그거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물속에다 10개 20개 넣어가지고 또 은행으로 가고 쓰는 것보다 이제 모으는 재미를 그때부터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으는 맛이 처음에는 정말 야 이거 이렇게 막아가지고 언제 되나 너희들은 상상도 안 될 거야. 근데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꼭 맞아. 그러니까 그게 모이더라고. 모여서 들여다볼 때 좋잖아. 은행에 뱃속에 드듯하고 돈이 있으면. 모으느라고 또 안 썼네. 그렇지. 없어서 없을 못 때는 쓰고. 없어서 못 쓰고. 모으느라고 있어서는 또 모으느라고 못 쓰고. 근데 돈은 진짜야. 써본 놈 있어. 지금도 못 써. 내가. 아, 그래 맞아. 그것도 맞아. 안정이 돼. 언니. 아니 언니 가져가 그거 고마워. 이걸 언니.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이거 가져갈까 딴 걸 가져갈까 그랬다. 그러니까 원숭이 원체 남한테 잘하잖아. 잘해.
이건 여자 통이 아니야. 그렇지. 아, 남자 통이지. 그러니까 아유, 얘는 이제 무슨 일을 당하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얘야. 왜? 왜냐면 많이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이 먹을 딴 거 별거 없더라. 너 이제 나이 먹어보면 알아. 그럼 마음을 비우게 돼.